네, 이 윙바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윙바디 차는 우리 기존에는 14톤 장축화고에다가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 차는 18톤 초장축화고입니다. 그 18톤 초장축화고는 프론트 엑셀이 10톤 엑셀, 앞 타이어가 385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윙바디는 일반적으로 스틸 윙바디 대비 거의 다 알루미늄 소재를 썼습니다. 데들보 붙어서 올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고요. 크로스멤버 알루미늄이고요. 바닥 소재는 고강도 넌슬립 합판으로 21T를 썼습니다. 그리고 특징이라고 하면 저기에서 보시듯이 지금 데들보에 매립형으로 LED 조명을 넣었고요. 그리고 뒤쪽에 가보시면 매립형 리어 도어 핸들을 적용했습니다. 한번 뒤쪽에 보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뒤쪽에 축조립체라고 이 로드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는 축조립체가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 도어 사이에. 그리고 이 도어 핸들을 제끼면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로드가 없는 거죠. 감춰져 있는 타입이라서 광고판 붙이기나 아니면 보기에도 깔끔한 스타일이죠.